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불황형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레트로 감성이 유행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키링이 새 가방을 사는 대신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백화점에서는 불황형 소비의 대표 현상인 소비 양극화의 단면으로 고급 니치 향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는 작은 사치에는 오히려 과감히 지갑을 여는 소비 양극화 현상은 대표적인 불황형 소비의 패턴인데요. 그렇다면 불황형 소비의 수혜주는 무엇일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물가가 너무 오르면서 이제는 작은 사치의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가방값이 진짜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소비자들의 지갑이 향수나 립스틱 이런 걸로 조금 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이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과거에 이제 불황이 있으면은 여자들의 립스틱의 소비가 늘어나고 치마가 짧아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걸 연구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 하락기에 립스틱의 소비가 느는 건 진짜랍니다. 정말요? 데이터상 네. 진짜랍니다. 왜냐하면은 비싼 색조화장품을 못 사니까 립스틱으로 커버를 하는 거예요. 립스틱이 생각보다 싼가 보죠? 제가 립스틱을 직접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고 네. 통상은 미니 스커트가 짧아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주가에 대입을 해보면은 네. 그 오히려 장이 좋을 때 미니 스커트가 짧아진답니다. 정말요? 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서 주가랑 미니스커트의 길이를 대입을 해보니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을 내린 이제 그 박사님께서는 그렇게 써놨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대부분 이제 스타킹이 나일론이죠. 나일론이죠. 네. 나일론 아닌가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스타킹 안 써봤으니까 모르죠. 저는 이제 대학 엔티 때 얼굴에 써본 것 빼고는 써본 적이 없는데 네. 옛날에는 실크로 만든 스타킹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 오히려 치마 길이가 짧아지고 실크 스타킹을 신는 게 하나의 문화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논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 그런 것처럼 최근에 이제 불황형 소비라고 해서 몇 년 전에도 한때 바람이 불었어요. 소확행, 짜끔하지만 네.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이제 키링이라든지 또 휴대폰 부품 같은 거라든지 또 때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적인 향수들 이런 것들로 소비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우려되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는 되게 제가 생각해도 불황이에요. 너무 물가는 고물가죠. 거기다가 지금 고용은 안 좋은 상태죠. 금리는 계속 올라가죠. 또 전세라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이제 주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전세값 대출했던 그 금리 자체도 올라가기 때문에 맞아요. 서민들의 이제 생활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데 중국에 나오는 이제 중국 PMI 지표라든지 또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면은 과연 불황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만 불황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불황 관련주들도 조금 지켜보자. 왜 그러냐면 지금 저는 걱정하는 게 저는 올해 3천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이 잘 갈 거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잘 갈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같이 연동해서 갈 텐데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 내부의 GDP가 떨어지고 또 지금 12개월 연속 무역 적자거든요. 나중 되면은 외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번지점프대 세워놓고 번지점프대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럴 전에 미리 불황 관련주들도 우리가 상시선에서 알아보자라는 측면에서 이 뉴스를 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불황 관련주들을 천천히 눈여겨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주식와이프님께서 주변에 조금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좀 계신가요? 전 많아요. 힘들다고 하긴 네. 하지만 네. 지난번에 저희가 명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명품은 꼭 하나 이상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지난번에 이영재 전문가님이 오히려 명품이 요즘에 많이 흔해진 게 문제 아닌가 이런 얘기를 꼬집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요즘에 이제 MZ세대들이 이렇게 명품을 소비를 한 게 어차피 집을 못 사잖아요.
네, 집을 못 사니까 약간 대체성. 집 대신 가방. 네, 네, 대체성 소비가 확실하니까. 네. 그리고 요새는 명품백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재테크 수단으로 또 많이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하고 네. 중고도 또 잘 팔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품을 대체성으로 이제 소비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고 또 특히나 이제 스몰 럭셔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명품백이 너무 비싸니까 좀 그에 대체되는 또 그런 이제 비싼 그런 사치제 물건들 그런 물건들이 요즘에 좀 소비성으로 늘고 있는데 사실 제일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면은 요즘에 지금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이후에는 이렇게 불황형 소비가 계속 좀 연달아서 연쇄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40년도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5,100만 명 정도 이상 되는데 5천만 명 이하로 이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집값이 굉장히 지금 또 비싸기도 하고 고물가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불황형 소비가 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3대 멍청 비용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어떤 비용이죠? 첫 번째는 네. 이제 스트레스 네. 받아가지고 욱해서 소비하는 이제 시발 네. 비용 있고요. 네. 두 번째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네. 너무나 부주의해서 네. 쓰게 되는 돌발적으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그런 비용이 이제 멍청 네. 비용. 그리고 세 번째 비용이 이제 외롭고 쓸쓸해서 쓰는 이제 비용이 이제 쓸쓸 비용인데 요새는 또 거기에다가 저출산도 문제지만. 비혼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쓸쓸 비용 외롭고 쓸쓸하다 보니까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네. 불황형 소비 중 하나가 펫 쪽 산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반려 문화가 많이 발전됐다라고 하지만 이 실질적인 게 지금 저출산과 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MZ세대들의 비혼주의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생겨나는 그런 이제 비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이영지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는 이 불황형 소비 관련주 대체 뭔가 궁금한 뭐가 있을까 궁금하지만 네. 오히려 저는 여기서 생각을 확장했을 때 네. 반려동물 산업 쪽까지도 그쪽 섹터 중 하나로 네. 편입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3대 비용 중에 주식 와이프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 중에 잊어서 잘 사는 거 저는 휴대전화 충전기 선 진짜 많이 사거든요. 그 관련주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그럼 관련주 어떤 종목 좀 갖고 오셨을까요? 첫 번째 관련주 바로 그 관련인데요. 휴대폰 네. 부품하고 액세서리를 네. 제조하는 UIL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사 같은 경우는 휴대폰 부품이기 때문에 방탄 이제 고열을 견딜 수 있는 필름들도 만들고 있고 키 버튼들도 만들고 있고 하지만 액세서리를 할 수 있는 휴대폰 이제 무선 충전기라든지 네. 또 휴대폰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 또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폰이라 스피커라든지 또 요즘은 이제 그 저도 갖고 있는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바로 인쇄를 할 수 있는 스몰 요만하게 생긴 이제 인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조그만 비용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차트가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 측면도 있고 거래량도 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인데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나오려면은 4,500원대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 다음에 단기 매매 영역에서는 가능하겠지만 큰 비중을 실을 종목은 아니다. 4,500원 손절가 잡고 짧은 매매, 단기 매매로는 지금도 좀 유효한 구간에 있는 게 UIL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제가 이 종목을 사실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리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리드코프입니다. 우리나라에 금융이 있습니다. 1금융이 은행권이고요. 2금융이 저축이 은행이고 3금융을 통상 보험이 하는 금융을 3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4금융이 있습니다. 리드코프, 러시앤캐시, 사나원이 뭐 이런 쪽 완전히 사채 시장에 있는 그런 쪽을 4금융권이라고 합니다. 올해 과거 이제 레고랜드발 사태가 일어났을 때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이런 회사들에서 이제 유동성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돈을 빌려와서 또 빌려주는 거거든요. 해외에서 빌려오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돈을 만들어서 빌려와서 고금리로 다시 빌려주는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잠깐 대출을 멈추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돈을 빌려오기 힘들었고 또 정부의 이제 이런 회사 쪽에서 이제 유동성을 구제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연 최고 금리가 법정 상한선이 있습니다. 법정 상한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니요. 17?
20%입니다. 많이 내려간 겁니다.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30몇 프로일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 20%인데 이건 한 27.8%인가까지 유동성 있게 금리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자라는 이제 그 안건도 제시를 했는데 정부 쪽에서는 일단 대답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요즘같이 경기가 좀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대출을 많이 받게 됩니다. 1금융권에 계시다가 밀리면 2금융권을 하고 2금융권에서 밀리면은 3금융을 뜨고 4금융을 바로 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드코프라는 회사도 나중에 충분히 수혜를 경기 불황 때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 회사가 이제 그 금융만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이제 휴게소도 하고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도 하고 있고 주 매출 자체는 유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제일 매출이 크고 이익은 실제로는 금융업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현재 7,000원대 정도에서는 바닥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7,000원 정도 현재 7,400원인데 7,000원 정도 내려와서 쌍바닥을 찍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리드코프라는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여러분 돈 빌리셨으면 어떡합니까? 돈 갚으셔야죠. 안 갚으면은 큰 형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는 뭐 땅 파서 장사하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 신용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려 신용정보를 제가 실제로 써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돈을 못 받아서 쓴 적이 있었는데 제 돈이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제가 있던 회사에서 돈을 못 받았는데 사장님이 자꾸 저보고 가서 돈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돈을 받을 수가 없다. 생긴 건 이렇게 덩치가 크지만 나는 누가 이제 때리기만 하면 무조건 들어 눕고 경찰을 부르는 사람이고 풀보다 빠르게 눕는다. 그렇기 때문에 외주 주겠다. 사람 부르겠다.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 기억은 그 당시에 재무팀장님하고 사장님을 속이고 외부 하청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고려 신용정보를 생각하시면 못 받는 돈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써본 결과는 못 받는 돈을 받아주진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채권을 놓고 못 받을 것 같으면 이쪽에서도 별로 신경 안 써요. 받을 것 같은 돈을 내가 전화를 여러 번 해야 되는 걸 이쪽에서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 정도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수수료만 날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말 받기 힘든 돈을 여기 맡긴다고 받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앞으로 채권이나 NPL 같은 것들 부실 채권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게 이런 쪽으로 넘어가서 이런 쪽이 실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들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화면 보시면은 이 정도 자리도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검은색 라인 481선 장기 평선을 계속 타고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추세를 중장기 추세가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구간도 장기 평선 481선을 찍고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접근하신다면은 크게 무리 있는 종목은 아니다. 다만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중은 싫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